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죠. 이에 대전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규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서부소방서가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갈마동 주거 밀집 지역 15곳을 선정해 말하는 소화기를 설치했습니다. 말하는 소화기는 몸체에 음성 장치를 부착해 버튼을 누르면 사용법이 음성으로 안내돼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사용법. 1. 안전핀을 뽑으세요. 2.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하세요. 3. 손잡이를 움켜쥐고 분말을 쏘세요.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하는 소화기 설치로 화재 초기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시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레이저 미세가공 분야 연구로 중소기업 기술 이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기계연구원 노지환 책임연구원을 선정했습니다. 대전시가 2017년 을지연습을 앞두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를 초청해 북핵 현실과 트럼프 시대의 한미 동맹을 주제로 공직자 직장 안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